안녕하세요, 에이트입니다. 여러분, 최근에 갤럭시 신제품이 나오면서 조만간에 받으신 분들 또는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스마트폰을 한번 구입을 하면은 적어도 2년, 많으면 3년 이렇게도 사용을 하잖아요. 그런데 불량이 있는지 나중에 알아채면은 이게 어떻게 초기 불량이었다 이걸 증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처음 받자마자 바로 불량 체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. 만약 제품을 아예 뜯기도 전이라면은 언박싱 자체부터 촬영을 하면서 증거를 남겨놓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릴게요. 특히나 외관 불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놓는 게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구매를 하고 나서 제품을 받고 나서 2주 안에 화면에 뜨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운이 좋은 겁니다. 왜냐면 2주 이내로 초기 불량을 확인을 받아야 철회를 한다던가 아니면 교환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. 2주가 넘어가고 나서는 수리를 받아야 됩니다. 물론 불량인 게 확인이 되면은 무상으로 뭐 수리를 맡기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아예 새 제품을 받는 게 좀 더 기분이 좋잖아요. 오늘은 바로 제품을 받자마자 확인해야 되는 초기 불량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굉장히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빠르게 갈게요. 자, 초기 불량 체크의 가장 기본은 외관부터 가야겠죠. 외관을 살펴봤을 때 뭔가 찌그러짐, 뭐 흠집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거를 유심하게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요. 그리고 은근히 놓치는 부분이 이런 테두리 부분에 보호용 그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붙어 있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. 물론 떼고 사용하는 겁니다만 그게 맨 처음부터 없었다 그러면은 약간 좀 그렇잖아요. 사실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리고 지플립이나 이런 지폴드 이런 거는 요 힌지가 또 특이하게 들어갔잖아요. 그래서 정상적으로 프리스탑 힌지가 작동을 하는지 너무 힘이 없진 않은지 이게 완벽하게 180도까지 펼쳐지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참고로 이번 4세대 시리즈의 이 힌지 특징은 굉장히 이렇게 작은 각도에서도 프리스탑 힌지를 잘 구현을 해놨어요. 기존 플립3의 경우에는 요 정도 각도에서는 프리스탑 힌지를 지원하지 않았죠. 한 요 정도는 벌어져야 프리스탑 힌지의 무게를 좀 버텨주는데 한 요 정도는 돼야 되네요. 그런데 이번 지플립4의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각도에서도 프리스탑 힌지를 버티고 있는 게 정상인 겁니다. 굉장히 가까이 갔을 때도 프리스탑 힌지가 잘 버텨주고 있어요. 이거는 굉장히 좋게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지플립4의 경우에는 여전히 내부에 디스플레이 이 필름을 붙여줘요. 정말 자세히 보면 이쪽에 살짝 필름이 있는 게 보이죠. 그래서 이것도 잘 부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. 또 폴드4의 경우에도 아주 자세히 보면은 여기 필름지가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부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, 이번 폴드4에는 외부에는 이 글래스가 더 강화가 돼서 그런지 따로 필름을 붙여주진 않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내실을 좀 따져봐야겠죠. 삼성에서 기본적으로 자가진단 서비스를 지원을 합니다. 이거는 삼성 멤버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삼성 멤버스에 들어가면 바로 위쪽에 자가진단이라고 나오면서 여러가지 테스트들이 나옵니다. 이때 전체 진단 시작 요거를 누르면은 뭐 배터리 상태, NFC 요런 것들을 자동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게 정상적인지 아닌지 요런 거를 확인을 해줍니다. 무조건 자동으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접 동작 인식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직접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터치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. 만약에 내가 원하는 부위에 터치가 정확히 안 되거나 특정 구역에서 터치가 안 된다 이런 거를 확인하는 분들은 여기가 좀 이상하네? 이런 거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무조건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,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화면 녹화를 하고 있으면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감안을 하고서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겠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하고 정확한 거는 서비스 센터를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시키는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. 모든 테스트가 완료가 됐을 때 뭔가 특정한 게 불량이 나왔다 이러면은 서비스 센터를 한번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. 물론 구동을 하면서도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좀 이상하다 싶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터치 같은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도 여기선 정상이 나왔더라도 서비스 센터를 한번 방문하는 게 좋겠죠. 이걸 100% 믿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1차적으로 걸러준다 정도의 생각으로만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삼성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는 테스트 방법도 있어요. 전화앱에 들어가서 별샵 0 별샵 이렇게 눌러주면 숨겨져 있는 테스트 항목을 눌러볼 수가 있어요. 이 중에서 나머지는 아까 봤던 자가진단이랑 좀 겹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레드, 그린, 블루
이렇게 RGB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된 건 여기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. 하나씩 눌러보시고 뭔가 특별하게 화면이 좀 이상한 곳이 있다,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켰는데 빨간색이 없는 곳이 있다, 이런 경우에는 그게 불량이 맞습니다. 근데 이게 만약에 불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불량으로 안 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뭔가 좀 거슬리는 게 보인다 그러면은 서비스 센터를 딱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색상 외에도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하면 되는데, 이 중에서 터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정밀하게 터치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다, 그래서 요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뭐 그립 센서, 요거는 지금 내가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그립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, 요런 거를 판단하는 그런 테스트거든요. 그래서 요것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. 혹시나 이 화면으로 들어왔는데 뒤로 가기도 안 먹고 뭐 나가지질 못한다 그러신 분들은 강제 종료를 해주셔야 돼요. 그럴 때는 볼륨 아래키와 전원 버튼 이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다시 시작하기가 나옵니다. 요거를 통해 해서 다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초기 불량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가급적이면 개봉하는 것부터 촬영을 한 후에 외관 상태를 점검을 하시고 2주 안으로 불량이 체크되신 분들은 뭐 교환을 받거나 아니면 뭐 철회를 하시거나 그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그 이후에는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겠지만 좀 수리를 받으러 가야 되고, 또 이게 완전 신제품이 아니라 수리받은 제품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좀 가급적이면 빠르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